제2 깨달음의 사회와 선언문 귀일심원 요익중생 한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라. 1995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뜻을 계승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후학들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인연법을 깨달아 지금을 잘 살피고 자비를 실천하여 선한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나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나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순간순간 지족하며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지족하며 살겠습니다. 덜 입고 덜 먹고 덜 쓰겠습니다. 덜 입고 덜 먹고 덜 쓰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에게 탄소 중립 실현을 촉구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에게 탄소 중립 실현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자료집에서 보시는 대로 제2의 깨달음의 사회운동의 슬로건은 지금 뭐해입니다. 지금 뭐해! 잠깐만 계시다가 내려가실게요. 잠깐만. 해주세요. 내려가세요.